여러분, 우리는 병원을 가서 나으니까 그러죠. 병원에서 가만히 보면요, 와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요, 치료는 하지만요, 저게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해봐야 소용없는 사람 계속 붙들고 있는 환자도 수두룩이 많다고. 솔직하게 맞아요, 들려요?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안 되면 뭐예요, 이제? 그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병원에서 안 되는 걸 뭘 해서 되고? 기도해서 되고. 기도해서 안 되는 거 뭐 해서 되고? 그렇죠. 그러면 기도도 해도 안 되고 병원도 해도 안 되면 죽어야지 뭐 어떻게 없어, 그것은. 할렐루야. 근데 그 죽는 것을, 사람들은 죽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출생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듯 이 세상을 뭐 하는 것도? 사망하는 것도 하나의 뭐다? 그럼 그러니까 태어나면 가는 것이 당연지사건을 무슨 죽으면 막 안 될 일을 겪는 것처럼. 아니 죽는 게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죽는 건 다 되는 일인데. 맞아요, 들려요? 예.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듯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잘 보세요. 출생하면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잖아. 그죠? 세상이 있죠. 예.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천국만 있으면 뭔 걱정이에요. 빨리빨리 죽어서 다 보내야지. 아이 근데 뭐가 있어 또?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예.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럼 천국은 누가 계셔야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라 그 말이요. 예. 왜냐하면 천국은 누가 만드셨으니까. 그럼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거기를 간다 그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난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주여 내가 지금 죽을 수는 없나이다 33살밖에 안 됐나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죠?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뭐가 없었어요?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에다 뭘 둔 것도 없고 그냥 남긴 것도 없고 그저 공수래 공수고를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누구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오셔서 그냥 빈손 들고 그냥 가셨어요. 아무것도 남긴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의 삶이고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이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잘 들으세요. 실력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지만 실력이 없을수록 뭔가 붙여야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시작. 오, 그래도 뭐라도 따따붙다 하는 거 보면 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요 실력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근데 이제 실력이 없을수록 뭔가 이렇게 많이 붙여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많으신 분이요? 실력이 많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은 정 궁하면요 그냥 먹을 거 없으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축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자면은 또 꼭 돈이 필요하면 그냥 낚시로 물고기 건져내면 동전이 그 속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 있는 분은 그냥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동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뭐가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없으니까 뭔가 붙여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실력이 없을수록 뭔가 많이 붙여놓으려고 그러더라 그 말이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실력이 없을수록 막 재산을 막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그래. 실력 있는 분은 사실은 그냥 별로 그걸 개의하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고 실력이 있어서 별로 안 붙이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바울이더만 그래. 바울. 그죠? 예, 바울은요 진짜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그 실력도 있고 그래서 학원 원장만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요. 뭐만 해도?
그렇죠. 학원 원장만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 맡아가지고 다 버리고 인생 배려버렸어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근데 참 그 말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 말을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하고 싶다 그 말이요? 죽고 싶다 그 말이요. 근데 야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야 그 말이 그 보통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 수준이 있잖아. 그 배움이 있으니까 말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지만 내가 살아있는 건 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죽게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예수님 비스름하게 살다가 또 갔다 그 말이요. 예, 그러면 우리는 또 바울도 아니요 솔직히 우리가 맞아요 들려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뭔가 붙이고 살기에는 그래도 언젠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쯤은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무슨 예수님같이 바울같이 전혀 없이 이렇게 뭐 사는 건 아닐지라도 뭔가 붙였더라도 언젠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과감하게 놓고 갈 수 있어야지 마지막 의사도 안 되고 목사님이 안수해도 안 되는데 안 가! 안 가! 이러면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뭐가 두렵지 않게? 죽음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죽자 그 얘기는 아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뭐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고 내가 죽게 부여받은 명이 있단 말이에요. 명. 근데 그 명이 여기에서는 육명이란 말이에요. 육명. 육신의 명령. 육명. 그냥 내가 말을 지어낸 거예요. 여기는 뭔 명? 영명. 이런 말이 있나 모르겠어 나도. 근데 뭐 말이라는 게 별거요 전해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받은 사명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하고 이제 여기 하늘에 가야지. 이거를 못하고 가면 하늘만 가면 능사냐 이거죠. 이해가 되죠? 아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자 하늘나라 가면 뭐 누가 머리야. 그지만 간 건 같지만 뭐 한 게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해야 할 일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그냥 계기에서 버티는 것이 좋다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이 그 사명과 목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가 존재 이유가 발견돼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것이 이제 좀 우리 국민들에게 불어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나하고 아무 상관은 없지만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뭐지 이제 역 앞에 보면은 비둘기들을 되게 많이 키우더라고요. 뭐 대전역 앞이든 뭐 서울역 앞이든 비둘기들이 많어. 그러면 이제 거기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비둘기 밥 먹는 걸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참 그런 걸 보면 막 좀 안 좋아요 마음이. 왜? 내가 밥 먹는 걸 비둘기가 구경해야지. 비둘기 밥 먹는 걸 내가 구경하고 있냐? 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막 되뇌이고 막 그렇게 뭐냐? 나는 늙어도 저렇게 늙어서는 안 된다. 나는 늙을수록 뭔가 할 일을 있고 나이가 들어도 뭔가 이게 사면 그래서요. 막 제가 혼자 몸이라 이게 할 일이 많아서 그런데 누가 그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좀 하세요. 어떻게 뭘 하냐면요. 서울역이나 대전역 이런 데 가시면 앉아 계신 할아버지들을 딱 모으셔가지고는 두 사람씩 비닐봉지 하나 들고 두 명씩 짝재가지고 한 팀은 이쪽으로 한 팀은 저쪽으로 해서 쫙 다니면서 휴지라도 줍고 뭐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래도 깨끗하게 하자 도시라도 깨끗하게 해보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시내의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싹 돌고 오면은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딱 해드리면은 밥도 먹어서 좋고 그러면 이제 그거 밥 먹을 때 비둘기가 우리 먹는 걸 구경할 거 아니냐 이거지.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무슨 노동력이 있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뭐냐 사회에 뭐래도 하자 내가 봉사라도 하자. 근데 누가 그 할아버지들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할 거냐 이거죠.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 리더가 없다 이 리더가. 종묘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바둑을 두고 그 바둑 두고 장기 두는 분들이 몇천 명이랍니다. 예, 근데 집에서 떠날 때 돈 많은 갖고 나오셔가지고 예, 뭐 칼국수 하나 사 먹고 이제 거기서 계속 그걸 바둑을 두는데 장기를 두는데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것도 뭐 내기를 해서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하루 이틀 사흘 평생을 이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보낸다고 봤을 때, 아 그러면 그 지역에 가까운 교회가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가까운 교회가 기왕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서 장기 바둑을 둘 거라면 대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뭐를? 네.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 해봐야 돈 1000만원 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전부 모아다가 이제 뭐요? 개회식을 하는 거예요. 장기대회, 바둑대회, 개회식. 그 개회식에 개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제 그걸 시합하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이거를 토너멘트로 오지 말고 훌리그로 붙여버려. 그 왜 그러냐면은요. 토너멘트로 오면 지면 떨어져 버리니까 소망이 없잖아. 그러나 리그는요. 이 사람하고 붙어보고 이 사람부터 막 계속 붙어보는 거예요. 계속. 어차피 하는 일이 거기서 바둑 두는 일이니까 그냥 대회를 계속하면 몇 전, 몇 승, 몇 패 이렇게 나올 거 아니요? 가지고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항상 개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을 천국 못 보내면 그 목사님이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 1년을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영혼을 천국을 못 보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죠? 그렇게 하면 해봐야 돈 얼마 썼어요? 한 천만 원 썼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몇백 명, 몇천 명 할아버지, 할머니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보람된 일이 어딨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하겠다고 하면요. 누가 천만 원 내놓을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사실. 근데 왜 그런 아이디어를 안 쓰는지 내가 서울에 가서 그거 해야 되려나 어찌 해야 되려나 이거. 아니요 막 나는 할 일이 많은데 왜 할 생각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여지껏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뭔 말씀을 하시다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지껏 거짓말을 하다가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오. 예수님이 여지껏 거짓말을 하다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진실이지만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안수받아서 악한 병마가 떠나서 병이 낫는 거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것 갖고 다 안 되더라 이거. 왜? 이런 잘못이 되었을 때 이것만 고쳐갖고는 안 되더라. 이런 잘못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운동이 부족한 분은 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은 뭐도 없애고 스트레스 없애고 그 다음에 음식도 계속 잘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아니 살찐 사람이 안수 받았다고 살이 쪽 빠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먹는 걸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안수 받아도 계속 살이 찌지 않겠냐 이거. 그러면 역으로 먹는 걸 줄이면 안수 안 받아도 살이 쪽쪽 빠지겠죠. 그러면 안수는 뭐로 받느냐? 그것이 먹는 것이 줄이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수를 받는 것이지. 알아 듣나 어찌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아주 그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요 인공관절을 넣어야 그게 이제 걷게 생겼어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는 그 수술을 한다는 말이 딱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 수술은 언제 해도 하는 거니까 조금만 미뤘다가 그 기도 한번 하고, 그것도 내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치료 한번 받고, 그리고 나서 안 나왔으면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차에서 부축해 갖고 내리더라고. 이제 걸음을 못 걸으니까. 걸음을 못 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톡톡 이렇게 쳐가지고 아이 세상에
계단을 막 올라다닌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참 신기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낳는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오랜 동안 고생을 하셨구나. 예,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분은 이런 몇 가지를 틀림없이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가 뭔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요것을 고쳐줘야 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해결이 된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식으로 살아와서 병이 걸린데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병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 병을 쓰면 저런 식으로 살아야지.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이번 집회 너무 중요한 집회니까 우리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참석을 해보자. 예, 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 이번 집회 너무 중요한 집회. 이건 여러분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꼭 우리 한 명만 전도를 합시다. 아멘. 뭐만? 그 세 가지만 여러분이 순종하고 참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번 집회 속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가만 있어봐. 세 가지 내가 얘기했네요. 첫째. 그렇지. 둘째. 셋째. 뭐라고 그러는 거요? 꼭 한 명씩 뭐 하자. 자, 지금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엘리가 나와,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아들 홈리가 나와. 그 다음에 비느하스 아들. 그 다음에 엘가나가 나와. 그 다음에 한나가 나와. 그 다음에 분인나가 나와.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와. 물론 이거 말고도 좀 지나가면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 이게 따져보면 등장인물인 일곱 명을 보면 잘 보세요. 엘리, 홈리, 비느하스, 엘가나, 한나, 사무엘, 분인나.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몇 가정이야 지금? 두 가정. 네, 크게 따지면 두 가정인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다 좋고 어떻게 다 나쁘겠냐마는 전체적으로 묶으면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나쁜 사람이 있죠. 자, 가만히 보니까 엘리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엘리가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도 지금 모르는 막 이거 행편없는 사람이요. 홈리 행편없는 사람. 비느하스 행편없는 사람. 엘가나 좋은 사람이요. 한나 좋은 사람이요. 분인나 아주 행편없는 사람. 이건 쌍가위. 사무엘 좋은 사람. 그러면 일곱 명 중에 좋은 사람이 몇 명이고 세 명이고 나쁜 사람이 네 명이다. 아하. 물론 왜 엘리가 나쁘냐 뭐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냥 내가 볼 때 왜 엘리가 나쁜지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 나쁘다 좋다는 말을 조금 포용력 있게 하자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살았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냐 자기가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살았냐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살지 못했느냐. 자, 양은 염소와의 관계 속에서 양은 동그라미요 가위표요 동그라미 염소는 그렇지 왜 염소가 가위냐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일반적으로 양은 동그라미고 염소는 가위다. 예. 그것도 안 써놔도 알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로 보면 알곡은 뭐요? 동그라미. 가라지는 가위표. 그렇지. 예,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비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동그라미. 어리석은 다섯 처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은 항상 뭐와 뭐가 있다. 동그라미와 가위가 있다고 항상 예수님은 거의 구분을 하시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걸 구분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다 뭐라고만 생각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그냥 교인들이 동그라미라고만 해. 지금 저기 교인 일곱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동그라미는 몇 있고 셋 있고 가위표는? 그러면 저 비유를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동그라미가 절반쯤 있고 가위표가 절반쯤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죠. 왜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냐 그거예요. 내가 가위표일 수도 있다. 시작. 내가 가위표일 수도 있다.
그냥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면 감사하고 기면 회개하면 되는 거를 왜 가위를 얘기했었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자고. 내가 오늘 크게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가지고 술을 즐겨 드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술을 안 먹었어요. 아버님 술 드셨다는 얘기를 굳이 그 말은 사실이지만 굳이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그게 아버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맞다.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 말이 그저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니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부모님에게 누가 되는 얘기를 굳이 하면 좋지 않은 이유는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깨달아서 하는 겁니다. 노아가 믿음이 좋은 분이요 나쁜 분이요? 성경 66권에 믿음의 사람 뭐 통틀어 3만 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그 3만 명 가운데에 훌륭한 사람을 뽑으면 1등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등수 안에 드는 분이 누구요? 노아야. 노아. 왜 노아가 훌륭하냐? 노아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잘 봐봐요.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가다 보면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모르겠어 비가 왔는지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구절이 없어. 그럴 때 홍수 난다고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서 8식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는 홍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비 왔다는 구절도 없는데 홍수 개념이 있겠냐고. 홍수 개념도 없는 사람 보고 홍수 날 테니까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으라 그거를 순종을 하는데 100여 년을 순종을 합니다. 그 방주가 1, 2년 공사로 끝난 게 아니고 500세 된 다음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 된 다음에 홍수가 왔으니까 거의 100여 년 가까이를 그걸 진 거란 말이요. 한 말씀 듣고 100여 년을 순종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뭐도 안 잡힌 일을, 개념도 안 잡힌 일을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여덟 식구를 구원을 한 게 노아란 말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죠. 더군다나 노아가 심판을 받을 때 세상이 뭐가 관영했어요? 죄악이. 그 죄악이 관영해서 너도 나도 죄 속에 다 썩어 살을 때 노아는 뭐였더라? 의인이었더라. 그 얘기는 다 죄짓고 살을 때 혼자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순종해 사는 건 물결 따라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 동쪽으로 가는데 혼자 서쪽으로 가고 다 북쪽으로 가는데 혼자 남쪽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얘기를 간단하게 써놔서 그러지 그거를 그 속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놨다고 완전 미친 사람이잖아. 이해가 되죠? 아니 무언 비가 아니 방주는 웬만하게 만들지 뭣다고 그렇게 크게 말 이해가 안 돼. 이해를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냥 딱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노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순종받는 것뿐이지. 그래가지고 지어서 구원받은 그런 노아도 인간인지라 홍수 끝나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포도가 놔두면 포도인데 이게 발효되잖아. 이게 그냥 포도를 계속 두면 포도즙 됩니다. 이게 발효돼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발효되니까 새콤달콤 시콤달콤 취콤달콤 이건 거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맛있으니까 홀짝홀짝 먹다가 뭐 해버렸어요? 취해버렸어요. 이렇게 취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추우니까 더우니까 옷을 홀딱 벗었네. 빨가벗고 누웠어요. 아 그랬더니 안 왔어야 되는데 안 봤어야 되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쑥 들어와 보더니 아버지가 다 들어놓고 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들어놓고 그걸 보고 나가가지고는 재밌잖아 이제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다 봤네 이게 막 다니면서 막 그러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 말이 사실이요 거짓이요? 사실이요 사실이고 맞아.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샘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 일부러 뭐 하려고 안 보려고 그리고 뭐 해요? 덮어줬어요. 그걸 덮어줬어. 하하. 그 덮어줬어. 그랬더니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함을 뭐 해요? 저주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을 저주해요. 나 충격 받았는데요.
차라리 나를 저주하면 괜찮은데 내 자식을 저주하는 것은 내 저주보다 두 배, 세 배 센 겁니다. 낳자마자 자식이 죽는 건 몰라도 어느 정도 크다가 자식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게 낫겠어? 자식이 죽는 게 낫겠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받는 저주는 내가 받는 저주보다 큰 거예요. 그거를 꽃배기 저주라고 그래. 내가 그냥 또 지어낸 말이요. 무슨 저주? 그러니까 저주가 꽃배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 샘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샘과 야벳을 축복해요. 자, 이제 그 대목입니다. 왜 사실대로 말했는데 함이 저주를 받을까? 사실은 저주받는 이유 첫 번째, 그 사실이 부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점이 보이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돼도 부정적으로 단점이 보여지는 게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만들고 나서 꼭 한마디씩 하신 얘기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일곱 번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 보고 너도 한마디 해봐라 그랬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마귀가 그 옆에서 한 말이면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볼수록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놈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봐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아. 긍정의 눈으로 본 거지. 네. 그러니까 마귀는 뭔 눈으로? 부정의 눈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부부가 자꾸 단점이 보여지는 것이 그게 저주라는 거지. 자꾸 뭐가 보여지는 게? 장점이 보여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단점이 보여지는 게 저주요. 장점이 보여지는 게 축복이다. 시작.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를 보자? 장점을 보자. 아멘. 두 번째, 있는 대로 말하면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다가 사랑을 보태면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실 속에 꼭 뭐를 보태고 보자? 사랑을. 사랑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가벗은 것은 뭐요? 사실이야.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걸 보고 싶지 않고 뭐 해주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가정에다 집어넣어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약점이 있는 것이 그거는 뭐요? 사실이야. 근데 그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약점이 덮어지는. 할렐루야. 내가 우리 부인하고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살다 보면 그냥 있었던 일들을 나는 이제 설교 속에 이렇게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있었던 일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붕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며칠 동안 못 보잖아요. 그죠? 예, 여기 나왔다가 어떻게 봐. 붕이 못 오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집사람 전화 와요. 아이고 여보 보고 싶어요. 아이고 이번 3일은 너무 길어요. 막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와. 아유, 그러나 뭐 저러나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길어요,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놓고 막상 가면요. 어떤 때는 밥도 안 해줘요. 차라리 부흥이 가면요, 막 3시, 3때 진짜 잘해줘요. 할렐루야. 오늘 또요, 제가 복을 먹고 왔어요. 제 속에는 지금 복에 피가 흐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보고 싶다고 하는 건 뭐고 뭐 길다는 건 뭐고 오면은 밥도 안 해주냐. 나 이해해요. 왜? 바빠요. 너무 바빠요 아내가. 난 다 이해해요. 바빠.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형편 때문에 못 해주는 거야. 난 알아 그걸. 그래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해는 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현재
좀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제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봐도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조금 잘 나가니까 밥을 못 해줘도, 아하, 이 사람이 바쁘구나 하고 내가 뭐가 생겨? 이해가. 근데 내가 만약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밥을 안 해줬다. 바빠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돈 못 번다고 이제 완전히 답답. 사실은 그것은 아닌데.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 지금 합니다. 심리적으로 묘한 중요한 얘기를.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잘 나감으로 인하여 이해심이 생기고 못 나감으로 인하여 이해심이 없어지는 그거를 자격지심이라고 그래요. 왜 인간이 성공해야 되고 인간이 노력해서 잘 돼야 되느냐? 자격지심의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누가 나를 괴롭혀서 괴로운 건 사실 별거 아닌데 스스로 겪는 괴로움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청첩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안 왔어. 에? 그럴 수 있잖아. 이거 보내다가 깜빡해서 여기는 보내고 여기는 못 보낼 수 있잖아. 그 잊어버린 그거를 내가 잘 살면 어쩌시 왜 우리 집은 연락 안 했을까? 그냥 넘어갈 걸. 완전히 내가 사업 실패했다고 이제는 청첩장도 안 보내는구나. 그게 다 뭐요? 자격지심. 자격지심. 인간이 성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자격지심의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래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나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는 하면서도 맨 오라고 해놓고 밥도 안 해주냐?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설교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잘한 건 없지, 그죠? 아무리 바빠도 잘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딱 한 얘기가 하나 이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대. 뭐요? 그랬더니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소홀하게 하듯 당신은 나한테 소홀하게 한 게 없겠냐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대. 그래도 나는 당신이 나한테 소홀하게 했다고 내가 속상하고 그랬어도 한마디 얘기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당신은 그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냐, 그 얘기. 여러분,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고 졌다고 진 게 아니고 이겼지만 이긴 게 있고 이겼지만 진 게 있고 졌지만 진 게 있고 졌지만 이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4박자예요. 이기고 이긴 거, 졌지만 이긴 거, 이겼지만 진 거, 졌고 진 거. 자, 시작. 이겼고 이기고, 어, 그 다음에 졌지만 이긴 것이 2등이지 어떻게 해서 이겼고 진 것이 3등. 그래도 뭐라고 하면 안 돼. 네. 왜? 열심히 해봤으니까. 어. 다시 1등 시작. 이기고 이긴 거. 2등 시작. 그렇지, 그렇지. 3등. 그렇지. 4등. 치고 진 것이 4등. 근데 세상은 자꾸 이기고 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졌지만 이긴 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이겼지만 패배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마귀는 실패한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이라는 건 이기고 이기면 좋겠지만 때로 지고 이기는 것이 크리스찬.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찬. 근데 그거를 지고 이기는 걸 억울하다 하면 성숙이 덜 된 거예요. 그거를 웃으면서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을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나는 아내와 다투어서 이긴 진 적이 없어요, 내가. 네, 나는 싸워도 이기고 말다툼에도 이기고. 왜? 언제 이게 다 졌어도 3단 논법에 의해서 또 이겨, 내가. 그러니까 이걸로 이게 이기고 그 다음에 힘으로도 이기고 능으로도 이기고 다 이겨. 나는 그래서 왜 이기냐? 난 또 내 생리에 남자가 여자한테 지어 사는 것이 그렇게 덕스럽고
있고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왜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 그 무너지는 것이 영육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육간. 정신적으로도 지고, 육체적으로도 지고요. 세상에 40대 후반, 50대 초반, 내 우리 교인들 다 수천 명 앉혀놓고, 40이 넘은 사람 중에 아직도 자기 마누라 꽉 잡고 있는 사람 흔들어! 그랬더니 딱 한 명 들더라고. 나하고 두 명 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심각한 현상이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대한민국의 남자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기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래서 하여튼 말로도 이기고 막 힘으로도 이기고 능으로도 이기고 그래서 계속 체력으로도 앉으려고 막 계속 조기 축구를 해가면서 체력을 단련을 해서 그것이 다 이긴 건 줄 알았더니 철딱선이 없는 짓이었다. 왜 그러냐?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백발백중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서 이기는 겁니까? 철없어서 이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몰라서 지는 줄 아세요? 딱 이것 때문에 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이긴 줄 알았어요. 아니, 아내가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아내를 향한 사랑보다 크기 때문에 아내가 졌고 나는 이겼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기고 내가 진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결심했다고 해서 꼭 100% 실천할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깨닫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절대 하지 않으리. 그렇듯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절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얘기하지 않으리라. 오늘 내가 또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어. 그것이 우리 아내와 어머니와의 문제만은 아닌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도 받았지만 얼마나 또 걔 중에는 제 설교에 이유도 없는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겠어요. 웃는 그 웃음 속에 상처를 받는 분도 있을 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아서 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역시 노아도 인간이고 바울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 것처럼 여러분도 인간이기에 인간은 허물이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조심하지만 그런 실수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다시 말하면 듣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뭔 지혜도 필요하다? 듣는 지혜도. 듣는 지혜도. 나는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진실과 사랑으로 덮어줘 복받은 샘과 야벳처럼 그러한 샘과 야벳이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면 가정이 얼마나 편안하게 세워져 가겠는가.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정되게 세워져 가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알겠죠. 함 같은 자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함만 갖춰도 괜찮아. 험이 문제예요. 그럼 함은 뭐고 험은 뭐냐? 함은 있는 사실대로 말한 게 함이요. 험은 없는 걸 거짓말로 전해가지고 말하는 게 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 샘, 야벳, 함, 험. 사실만 같아도 괜찮겠어요. 순 거짓말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없는 걸 있다고 지어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거짓말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왜? 원래 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니까.